네, 안녕하세요. 한국 바이오안전정보센터 센터장 김규철입니다. 우선 이번 13번째 토론대회 참여해 주신 전국 49팀, 또 98명 학생 청소년과 지도교사,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열한 예선과 본선 과정을 거쳐서 4강전과 결승에 올라온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런 청소년 여러분과 또 뒤에 계신 지도교사, 학부모님, 또 예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해주고 계신 심사위원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올해까지 13년 동안 전국에서 청소년 1715팀 그리고 3430명이 참여한 이 토론대회가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과학 분야의 최고 토론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예선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전에 진출한 저 두 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두 팀은 이 대회를 통해서 그 타 학교 학생들과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토론 기회를 이미 다 거쳐본 셈이니 제 생각에는 두 팀 모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결승전도 긴장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 자세로 여러분들의 열린 사고를 유감 없이 펼쳐 보여주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선전 4강전을 지켜봤다면 그 누구나 인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질과 소양을 갖춘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사고를 교류할 수 있도록 훌륭한 토론회장을 지난 13년간 매년 만들어주고 계시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과 발표와 시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개인 부문 수상인 우수 스피커상과 최우수 스피커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받는 상이지만 결국 같은 팀원과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 스피커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스피커상은 24강과 8강전까지 참가한 팀 중에서 선정됐습니다. 우수 스피커에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과 상금 10만 원이 수여됩니다. 시상에는 홍인선 심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장 우수 스피커상 DNA 뮤테이션 팀 대전대신고등학교 1학년 임건희 위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주최한 제13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 바이오산업 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장성 대독. 다음은 최우수 스피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 스피커는 4강 진출팀 중에서 선정됐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과 상금 총 20만 원이 수여됩니다. 호명되는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스피커상 바이오 B팀의 정재하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우수 스피커상 바이오 B팀 정재하 위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주최한 제13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 바이오산업 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장성 대독.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먼저 최우수 스피커상을 수상한 분의 수상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최우수 스피커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진짜 제가 토론대회 참가는 처음이어서 사실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24강 할 때는 좀 말도 많이 절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좋은 피드백들 많이 받고 또 자료조사 엄청 열심히 하면서 잘 이런 결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팀 이제 바이오비 팀 같이 해줬던 이제 언니한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건희 학생의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우수 스피커로 선정됐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대회 참가가 처음이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결승전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희 팀원도 여기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은상 인테그랄 팀 지산고등학교 3학년 정세빈 위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주최한 제13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 바이오산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장성 대독 상장 은상 인테그랄 팀 주협 고등학교 2학년 하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팀 상장 은상 토왕팀 대구 국제 고등학교 2학년 이지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인테그랄 팀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토론대회 참가는 처음인데 4강까지 진출하게 돼서 놀라웠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그 선생님들과 친구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또 부족한 저지만 같이 많은 준비를 하는데 도와준 민지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그랄 팀의 하민지입니다. 처음에는 토론을 24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는 토론이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토론이 경쟁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세빈 언니 그리고 친구들 지금 응원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토왕팀의 이지윤입니다. 먼저 심사 봐주신 심사위원님들 또 이제 진행 계속 해주신 진행위원님들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와보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토론 대회여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상을 받게 될 줄도 몰랐는데 저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고 심사위원님들이 이제 24강부터 하나하나 이제 지도해 주시고 또 저희 지도교사 선생님이 김대희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토왕팀의 유시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대회를 접했을 때는 되게 낯선 논제에 낯선 소재들을 많이 접해서 처음에 공부를 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참가자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되게 많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고 또 이렇게
심사위원 분들께서 평가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단상 밑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대상과 금상 시상만이 남아있는데요. 굉장히 쟁쟁하고 열띤 토론을 펼쳐주었던 두 팀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최종 우승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제 손에 최종 우승팀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대상 수상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팀은 바이오 B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이오 B팀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바이오 B팀 박채원. 위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주최한 제13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 바이오산업 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대도. 상장 대상 바이오 B팀 정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총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다음은 금상팀입니다. 금상팀은 부산과학고등학교의 바이오렛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금상 바이오렛 팀 부산과학고등학교 2학년 공장원. 이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연구센터가 주최한 제13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 부산과학고등학교 2학년 전세과 안산에 있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면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바이오 B팀. 현재 소속된 학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상을 탄 그 소감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24강 할 때까지만이라도 8강 진출 예상을 못했고 8강 진출했을 때 4강 진출 예상을 못했어서 일단 수상 소감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속 학교가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는 우리 재하 팀원 재하가 정말 연습 때 많이 도와줬고 연습하면서도 굉장히 재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 대회 자체가 처음이라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이제 좋게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결승에서 많은 사례로 그리고 많은 자료 조사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신 바이올렛 팀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방금 연습 과정에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히 같이 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속이 없다는 거는 이제 제가 자퇴생이어서 그런 거고 소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는 나름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상을 수상한 바이올렛 팀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소속 학교가 있으니까 저희 지도교사 선생님이신 황수민 선생님께 정말 좋은 자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러면서 자료 저희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와 정말 좋은 팀워크를 보여준 저희 팀원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이걸 보면서 응원해주고 있을 제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미래의 직장으로 그리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한번 와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특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 꼭 진학을 해서 이제 나라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고맙고 사실 태화와 함께 생물 동아리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친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정말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같이 맞춰 나가고 이렇게 의견을 맞추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팀워크도 잘 키울 수 있었고 역시 황수민 선생님의 전격 지원과 그런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수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승전 응원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셨겠죠. 유튜브 고정 댓글에 공지된 결승전 온라인 참관 이벤트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한 제13회 전국고등학생 바이오 안전성 바이오 산업 토론대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KTV 앵커 송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